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다 나왔어. 아, 진짜 선물 많이 찾았네. 저 이런 거 부담스러워요. 아, 맞다. 재활도 성경모 트레이너쌤께서 잘 도와주셔서 다 나았고 이제 끝날 때까지 안 아프고 잘 해서 더 높은 순위로 갈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어때요? 지강 선수님 안 계실 때는 몸매 누구라 했어요? 저요? 맨날 바뀌었어요. 아, 그래요? 정원이랑 했었다가 진정이랑 했었다가 이성형이랑 했었다가 팀에 저희 집을 너무 더럽게 써요. 네? 와, 깨끗하게 써가지고 제가 감사합니다, 지강 형. 우리 집한테 미안하고 빨리 깔끔하게 써, 미안. 어, 제가 뭐야? 얘들아, 이리 오세요. 자꾸 정형했대요. 아, 근데 훈수님이 신인 때랑 얼굴이 진짜 좀 달라졌긴 한데. 정형했잖아. 옆에서 저리 왔다 갔다 위아래로. 그러니까 청노하면서 이거 진짜 올려주세요. 근데 왜 달라졌어 신인 때? 그러시고 저 다리 벌리셔서 준비. 키 작은 사람이 참. 내가 힘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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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잘하세요? 힘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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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모를 수도 있죠. 저는 한국인인데. 저희 공드레모이 언제 하죠? 승용이가 그때 스태키 친다는데 나띠로. 아, 요즘 방에서 계속 아, 뭐래? 나띠 계속 보시더라고요. 스트랙션이랑 계속 봐요. 이거 계속 쳐요, 방에서. 요시. 성호상. 그럼 룸메이트. 괴롭히지 마. 아티도 요시. 마이 산. 무스코. 오야지. 너 지금 알아? 지금 알아? 제가 몰라서 무슨 얘기 하는지 여쭤봐. 이 형 뭐 어떠셨을까? 여하시 잘하시. 이거 잘하시니까 좋아. 가이지. 경기 시작하기 전에 저 KT 더가와 쪽이랑 계속 인사하셨잖아요. 그 누구한테 하신 거예요? 아, 제이비? 아, 삼성 가서 잘해갖고 칭찬 한번 해줬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거 내고 하나 내고 있어요. 미담. 국내 트레이너 셋이 밥 먹고 있었는데. 그게 뭐 미담이야. 여기 최 교수님이 식사하고 계셨거든요. 딱 계산 같이 하고 계산 딱 하고. 그게 뭐 미담이냐고. 지나가셔서 계산 그냥 딱 하고.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계산만 해주시고 가신 거예요? 아무 말 안 하기에는 그 계산 그게 거기 있었어가지고 그냥 조용히 갖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야, 줘 이랬는데 아 괜찮습니다 이러더라고. 야, 두 번 말 안 해 줘 이러니까 네. 잘 배웠어. 한 번 거절, 두 번째 바로 드리면 또 안 되거든. 바로 줬으면 한 대 맞았지. 뭐 처음에 홈런인지 모르셨죠? 저 몰랐죠. 야구장이 작으니까. 위팡런. 아, 왜 위팡런 맞잖아요. 잠실이었으면 이지플라인데.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되게 오해하더라. 비하한 줄 알고. 선수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 그것 때문에 욕 많이 먹었는데 오해를 하더라고. 친구 사이에 장난치는 것도 옆에서 보면 그럴 때 있으니까 뭐 이해해요. 정확한 팩트를 하자면 그건 비하가 아니다. 선수들의 사이에서 아닌 건 아닌 거니까 비하한 건 아니었다.
대신 욕은 해도 된다. 뭐 불린 사람들이 불편하면 욕할 수 있어. 근데 진짜 멋있다. 미안 아니다. 먼저 우리 김재 선수랑 방 쓰기로 한 건 성우 선수가 먼저 제안한 거예요. 네, 김재가 저랑 좀 맞는 거 같아가지고 조용한 친구여가지고 이게 들어가면 서로 말을 잘 안 해요. 말 안 하는 거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코를 골아가지고 민재 좀 고생이 많죠. 감사히 살고 있어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민재한테 어쩔 수 없죠. 아, 뭐 그 정도는 아니라고 되게. 아, 민재가 그랬어요? 네. 그래주면 다행이죠. 제가 이어플러그 사줄까 했는데 안 낀다 하더라고요. 그게 되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제가 배려한 거라고 생각하면 일단 유찬이가 민재보다 한 살 위잖아요. 그쵸. 제가 코고 때문에 유찬이가 더 잘 못 잤어요. 원래는 태근이 형이랑 방이었는데 또 선배니까 또 내가 또 코고라서 잠 못 자게 할 수 없으니까. 민재는 좀 그래도 적응된 아이니까 그런 차이가 있죠. 그렇게 생각 안 해줬으면 좋겠어. 이걸 보고 그렇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다 이 저희 넓은 아량으로 질 좋은 숙면을 위해서 제가 배려했다는 건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카메라 제가 들고 가줘요? 네? 왜요? 네? 형 지금 이거 할 때 아니잖아요. 야. 왜? 방어율 몇이죠? 6.3. 나보다 낫네. 너 몇이야? 저 10점대요. 굿모닝 에브리원. How are you? Good,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아. 이 형이랑 방 썼을 때 편했어? 아니 원하는 게 너무 많아. 수건도 무조건 새 거 써야 되고. 수건 당연히 새 거 써야지. 야야야 카메라 있잖아. 선생님 고생하시겠어 진짜. 진짜 빨래 자기가 내놓을 편도 없고. 아 진짜 말을 잃을 수도 없고. 병원이 있어서 좋죠? 든든하죠? 보여봐. 근데 나도 1차 지명인데 그 가차 지명에 내가 안 넣었더라 사진도. 네. 이제 나 찍지 마. 욕할 거야. 이제. 한번 찍어봐. 뭐 욕할 거야. 선수님 그 수인 선수님 도구랑 선수님 도구랑 합해서 100개 된 거 같아. 그래요? 내가 50개 해야지. KBO 역사를 만들어야죠. 네. 수인 60개 하고 나 50개 하고. 110개. 오케이. 또 기록 하나 만들어야지 또. 50-50이 저희 처음이랬죠. 수빈이 형 답게 여유있게 하니까. 그쵸. 멋있겠다. 뭐는 없겠지만. 그런 거 최초 많아. 근데 저는 100m는 못 뛰어요. 100m 뛰면 누가 잡아 당겨요. 50m 지나가면. 그래서 또 안 돼요. 이걸 제일 좋아해요. 이 거리를 이렇게 딱 잡는 거. 그래서 여기서 돌고 나면 여기 지나고 나면 누가 잡아 당겨요. 그때부터. 아, 뭐 다 친하긴 한데. 여친구, 여친구. 여친구, 여친구, 여친구. 선수 요즘 너무 잘, 요즘 너무 잘하시니까. 유찬이가 저기 내 번호 넘볼라 하는데. 지금 배에 준 상자요. 네. 몇 년을 배에 준 거. 오. 네, 열심히. 내가 쉬운 줄 알아? 내가 어려워요. 네, 석현 선수님 실제로 집에서도 요아정 시켜드세요? 요아정 자주 먹죠. 진짜요? 네. 저는 단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기본 조합을 제일 추가해야 해서 뭐 초코쉘 정도? 벌집불에 그래놀라 요거. 형 모르시죠? 원래 몰랐잖아요. 저번 주만 해도. 알았지. 그때 내가 안 한다 했잖아. 요아정 뭐예요? 요거트 아이스크림 정수고. 어. 진짜. 저번에 몰랐는데. 어제 애비 먹는다 해서 그래? 한번 먹어보자 해서 다른 데다 시켰어. 요아정 안 돼서. 아이스크림 신 먹는 거. 형네는 워낙 대가족이니까. 아니. 왜 애들이 우리 애들 최지강, 박태경, 홍건이, 박치구, 이병호. 웃겼다? 10점 올라갔다? 10점. 얘 누가 먹자고 했어?
시국이가 한 먹으려 해가지고 누가 말해줬어요? 지한 선배님이 네. 요화정을 먹으려다가 요화정이 어제 오늘 일찍 다 왔더라고요. 주말이라 그랬지. 딴 데서 시켰어요. 근데 여섯 명이서 먹었는데 배달비까지 12만 원. 왜 그렇게 추가하셨길래? 저는 많이 네. 추가 안 했어요. 1인분이 없어서 무조건 기본 2인분으로 시작했더니 다행히 넣고 싶은 건 넣는 게 꿀조합이죠. 꿀이야 꿀. 아 벌칙 꿀? 벌칙 꿀은 싫어요. 벌칙이 막 없어요. 그냥 꿀, 뿌려주는 꿀. 연유 넣고 초코 하고 과일은 멜론 들어가요. 아 멜론. 네. 알겠습니다. 블루베리도 들어가요. 블루베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 방에 갔는데 영수 좀 봤는데 갑자기 12만 원 티켓더라고. 대현이 형한테 잘 먹었다고 다시 한번. 그 원래 알고 있었어요? 요아정 건데? 원래 몰랐었는데 그때 태견이랑 병원이 알려줘서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같이 먹자고 했는데 맨날 문 닫아있거나 막 재료 소진이어서 회사 원정에서 다른 거 한번 먹었었거든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애들 먹고 싶다고 같이 먹으려 했는데 마침 재현이 형이 같이 먹자고 사주신다고 해서 잘 얻어먹었습니다. 원래 제가 살 뻔했는데 10만 원 붙였습니다. 잘 먹습니다 재현이 형. 자주는 아닌데 애들이 하도 요아정 하니까 아.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이준호 선생님 요아정 뭔지 모르시죠? 요아정이 뭐야? 요것도 아이스크림. 요것도 아이스크림. 우리 재현이 형이 해주셨습니다. 요것도 아이스크림 정석. 요것도 아이스크림에 토핑 올려서 먹는데 맛있습니다. 안녕. 맞습니다. 승리 요정. 들어오시죠. 안준모 씨 들어오신 거예요? 양준모입니다. 팬들하고 인사도 못하고 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막 뛰어왔어요. 그 아, 비하인드요? 그 유튜브를 봤어요. 제가 구독했거든요. 근데 수원이더라고요. 어제부터 수원 공연인데 영웅? 금요일날 나 수원 가는데? 그래서 한번 더 화이팅 해드렸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어제 좀 기다렸죠. 근데 어제 이겼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아 이때다 해가지고 바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먼저 연락을 주신? 저 가도 돼요. 또 오셔야 된다고 내가 가서 또 오셔야 돈 받아가세요. 아니 저 오늘 돈 받으러 왔습니다. 돈 받으러 왔습니다. 돈 드려야지 돈 드려야지. 저기 지장한테 달라고. 저희 뮤지컬 관계자들이 두산 팬들 카톡방 있어요. 두산 사랑방이라고. 후계 스텝 배우 다 모인 카톡방이 있는데 저도 이제 거기 들어가려고. 여보 오늘 지금 부시 공연하고 마침 들어가시고 네, 저는 원래 그 뮤지컬 좀 몇 번 봤거든요. 아, 좋아서 완전 빠졌어요. 그 광화문 영상 그것도 봤어. 그래서 그렇게 대학도 잘하고 그냥 말했어. 저 돈 받으러 왔습니다. 그거 아직 연승이 끊겨야 드리는 거예요. 아, 그래요? 연승이 계속되면 계속 쌓이니까 늘어나니까. 포항 내일 화요일 날 포항 공연 하나 잡으 저 한마디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도 한번 뭐 미약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두산의 승리를 위하여 하나 둘 셋! 네! 시구 할 때? 내가 시구 보려고 그런 거 아니고 코치님이랑 예약하고 있어 그런 거라고 내보내주세요.